드디어 대메르츠화 제도도 표적항암 치료비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맨 늦게 나온 만큼 타사보다 어떤 점이 장점이 있고 좋은지 저와 함께 알아볼게요.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올해 초부터 국내 최초로 라이나 생명에서 표적항암 약물치료비가 출시가 되면서 베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며 많은 설계사분께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많은 보험사에서 과연 이 상품을 출시하면서 손해율을 예측할 수 없기에 섣불리 내놓기에는 많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출시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손보 최초로 과감히 KB손보에서 출시하면서 코로나로 보험 영업 실적이 저조할 때 많은 신계약이 들어왔습니다. 7월부터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에서 연이어 출시가 되면서 지금은 웬만한 보험사에서 전부 출시가 되었다는 거죠. 솔직히 표적항암 약물치료비는 거기서 거기인데요. 그런데 메르츠화재에서 과연 언제 나올까? 다른 회사에서 전부 출시가 되었는데 과연 언제 나올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설마가 역시 8월 22일날 출시하면서 뒤늦게 나온 만큼 다른 회사보다 단점은 보완되면서 매우 큰 장점들로 출시가 되었다는 거죠. 자, 8월 22일날 신남보가 출시가 되었어요. 첫 번째는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최초 1회 안에 보장이 되시고요. 두 번째는 계속받는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가 연간 1회 안 또 보장이 된다는 거. 세 번째는 계속받는 항암 약물 허가비가 급여 부분이 보장이 된... 세 번째는 계속받는 항암 약물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급여 부분이 보장이 된다는 거. 네 번째는 암 직접 치료 통화 입원당이 상급 종합병실에서 보장이 된다는 거. 이 모든 게 알파 플러스 더 좋은 알파 네마가티 어린이 보험에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계속받는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란 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 약물치료비를 받는 경우에 연간 1회, 여기 파란 글씨 있죠? 연간 1회 지급이 된다. 1회 지급엔 100%고요. 2회 지급은 10%씩 지급이 됩니다. 자, 이 보험도 암 진단금처럼 면책기간이 있어요. 바로 90일인데요. 90일만 지나면 암보장 개시일과 똑같이 보장이 되고요. 세 번째는 180일 전에는 25%, 1년 미만 시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타사는 2년이 지나야 100% 보장이 되고요. 물론 메르츠화재처럼 1년 이후에 100% 보장되는 회사도 몇 개 있어요. 그런데 메르츠화재도 뒤늦게 나온 만큼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따봉 좋다는 거죠. 자, 표적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는요. 첫 번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효능효과가 범위가 인정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효능효과가 범위가 암질환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평원의 승인이 돼야 인정이 됩니다. 심평원의 승인이 안 되면 불인정으로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가입 한도는요. 표적항암 5년 개시로 되어 있고요. 한도는 7천만원까지. 7천만원까지 업계 최초입니다. 7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표적항암 10년 개시는 5천만원, 타사와 동일하게 5천만원만 보장이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치아보험과 뭐 암 누적처럼 표적항암 약물치료비도 생손보 누적해서 딱 8천만원까지만 보장이 돼요. 근데 저는 1억 3천만원까지 보장이 될 수 있는 노하우를 알고 있으니까 표적항암 약물치료비를 중복해서 많이 보장받고자 하시면 저 보험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자, 계속받는 항암 약물치료비는 급여 부분, 다시 말해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암 방사선 치료 또는 급여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 연간 1회, 뭐라고요? 연간 1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급률은 암은 100% 되고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은 20%. 면책기간은 암은 90%, 그리고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은 최초 계약일, 돈 출금한 날로부터 바로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암 직접 치료 통원 일당은 상급 종합병원이란 암,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통원하는 경우 1회 통원당 1회 가입금액이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면책기간은 90일 이후에 암보장 개시가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어요. 딱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만 명심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암의 제거 및 증시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치료는 당연히 보상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 치료로 보상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보상이 안 된다는 점. 이 세 가지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간추어서 말씀드리면요. 전격 출시가 되었습니다. 계속 받는 표적항암. 일단은 알파, 더 알파, 네마 같은 어린이 보험에 탑재됐고요. 매년 보장이 되고 연간 1회, 1년 이내는 50%. 그 연기 조건요. 계속 받는 항암 방사선 치료비는 100만원 이상이면 가입이 프리패스. 바로 가입이 됩니다. 가입 금액은 업계 최대 7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5년 갱신은 7천만원, 10년 갱신은 5년, 5천만원 보장이 됩니다. 자, 그 밑에 볼게요. 더 간편한 건강보험요. 3만기로 보장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표적항암 치료비와 좀 상반되는데요. 그래도 좀 뭐 내용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성질환 10명 중 6.5명은 2대 질환 발병이 되기 때문에 뇌혈관이나 활성 진단비가 1,000만원까지 유병자 보험이 탑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메리츠랑 그냥 KB손해보험이 유병자 보험이 컨셉으로 2대 질병이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태아부터 어린이 계속 받는 표적항암 치료비가 7,0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그리고 뇌혈관과 활성은 1,000,000 그리고 수술비는 1,500씩 보장이 된다. 자, 메리츠가 8월 20일 날 오픈이 됐고요.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타사에서 이미 벌써 나왔지만 메이처화재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더 좋은 상품을 내놓으려고 지금 업계 누적 8천만원에도 불구하고 이 한 회사로 7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계속 주는 표적항암 치료비가 탑재가 돼서 한 번만 주는 게 아니고요. 매년 지급해드립니다. 연기 조건은 타사는 뭐 5천만원, 1억 이게 구성을 해야 되지만 100만원만 최소 금액으로 넣으면 가입이 되시고요. 감액기간 1년, 그리고 모방 불가, 암 전용 대박 플랜이 있기 때문에 업계 최강의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표적항암의 약물 치료비가 아니고 수두비 보험인데요. 좀 시간이 있으니까 수두비 보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수두비 보험 가장 좋은 데가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예요. 요 두 개만 생명보험에 있는 종수두비를 그대로 탑재가 됐고요. 요지금 치에 임신 출산 관련해서 보장이 되는 회사가 이 두 개 회사밖에 없다는 거죠. 보험료가 좀 타사보다는 좀 비싸긴 한데요. 놀랍도록 저렴한 수두비가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종수두비가 1,07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수두비 5대 질환이 1,000만원, 수두비 32대 관혈이 1,06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수두비가 62대까지 관혈이 1,130만원까지 보장이 몽땅, 가입에도 연기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자, 남자 나이 30대 기준으로는 비긴 신용으로 51,32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여자 나이는 40대 기준으로 54,220원으로 보장이 된다는 점. 자, 자궁 운종은 200만원, 담석증은 200만원, 무지외반증은 이제 양쪽에서 260만원, 그리고 관절염 또한 보장이 되고요. 녹내장으로는 양안 1,240만원, 그리고 백내장은 180만원, 뇌 심장 시술은 1,12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 그리고 수두비 보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메리츠화재를 추천해드리고요. 매우 좋기 때문에 가입석에서나 보장 여부, 그리고 가입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 보험왕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아낌없이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 보험왕과 함께라면 언제인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